여러분들도 뭐 기계 같은 거 논에 놓지 마시고요. 네, 저처럼 기름 도난당합니다. 예, 웬만하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트랙터가 아니면 요런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리면은 쉽게 돌려지기 때문에 요렇게는 기름을 빼가거든요. 네, 저는 항상 습관이 요런 경유 같은 기계는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키를 돌리면 원래 기름을 제가 가득 채워놓거든요, 항상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네, 어제 비가 조금 내렸는데, 창녕에는, 뭐, 그렇게 큰 비는 아니었고요. 바닥 보니까, 그냥 살짝 오다 말았네요. 그냥 약간 축축한 정도네요. 네, 지금 마늘을 보고 있는데, 요렇게 마늘 보시면 절간이 길지가 않죠? 그죠? 여기서 비가 와서 좀 늘어지는 걸 제가 잡았어요, 갈수물어요. 잡았고, 마늘 상태는 되게 양호합니다. 뭐, 방대도 지금 봄에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괜찮네요, 마늘은. 그런데, 오다 보니까 제가 또 촬영을 한번 해드릴 건데, 밭둑 근처에서 물음병이 온 밭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밭은, 방제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뭐, 제가 밭주인이 아니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 현재 뭐 마늘 생육 상태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뭐 병을 아직 걸린 것도 없고요. 아마 일부 뭐 한두 개 정도 물음병이 저도 걸렸는데, 다행히 저는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춥다가 갑자기 더워버리다가 이렇게 바람까지 지금 많이 불어버리면 지금 마늘이 뭐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마늘 안 좋다면은 살충제, 살균제를 한번 섞어서 방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세가 좋다면은 미리근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초세가 조금 안 좋으시면 나르겐을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풀비스탄 씁니다. 네, 풀비스탄 쓰고, 제가 지금 약치는 기계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오면은 제가 또 오는 대로 이렇게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색깔이 조금 많이 갔어요. 칼슘을 제가 농도를 70%를 치다 보니까 좀 색깔은 많이 이렇게 연해졌고, 웃자람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날이 따뜻해진다니까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마늘 청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트랙터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손을 댔습니다. 네, 분명히 기름이 가득 있었는데, 예, 오늘 와보니까는 기름이 한 방울도 없네요. 그, 여러분들도 뭐 기계 같은 거 논에 놓지 마시고요. 네, 저처럼 기름 도난당합니다. 예, 웬만하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트랙터가 아니면 요런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리면은 쉽게 돌려지기 때문에 요렇게는 기름을 빼가거든요. 네, 저는 항상 습관이 요런 경유 같은 기계는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키를 돌리면 원래 기름을 제가 가득 채워놓거든요, 항상요. 기름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 장비 관리도 한번 잘 하셔가지고 대풍 이루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올해는 마늘이 괜찮다 하니까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